팬도르를 예언하다 팬도르 대륙으로 돌아오신 모든 모험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농노와 함께 팬도르 대륙 혁명기 농민봉기 모험 45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노 이것은 은빛 칼날 정체 매우 춥습니다. 북부에요. 발이 시려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츠 안에도 꼭 그 털이 들어간 걸로 안감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모험자관에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현재 북방의 정세. 어제 북방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워버렸습니다. 바람과 같은 기세로 피얼즈베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펜브레이성과 에바졸드성 그리고 다곤성 강철참나무성 등등등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서부연안 서북부연안을 정리를 하면은 피얼즈베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찢어집니다. 앗! 자 잠시 후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뜨고 있었네요. 이거 지워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추운 이 북부를 빨리 이제 갓 북부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지만 벗어나고 싶어 적응이 안 돼 남진을 해야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펜브레이성과 에바졸드성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공성탑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공성탑성 과연 저쪽으로 어떻게 할지 저기만 남겨놓고 아마 다곤성 강철참나무성 안개수렁성 이렇게 좀 둘러치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봅시다. 은빛칼라 성체를 먹었고 바로 레인부터 찍고 수도를 이전을 하거나 혹은 수도 이전까지는 안해도 성 분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어느 성을 누가 가져갈지 그리고 우리 탱커들의 수가 충분한가 이제 약간 좀 탱커도 보충해야 되는데 보병으로 용병 보병 원래 용병은 제가 천혜병으로 가는데 용병 보병도 이제 조금 키워놓겠습니다. 펜도르 민병 레벨업 뻣뻣 시켜주고 돈 관리 항상 틈이 날 때마다 돈 관리 해주고 처박 아 추워 농노 옷 입고 있어 처박 엘크트리 마을에서 군단급 규모의 적부대가 군단급 엘크트린 어디인가 아 여기 근처? 여기 근처 군단급은 피얼즈베인 군이 아닐 겁니다. 바로 울프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부의 수호자 우리의 건국영웅 발톱베렁성복원에서 중간규모 안센별장 알덴 신빛불 등등등 요렇게 해서는 이게 실제 적국의 군대인지 아니면 그냥 잡병들 중립 잡병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포로 팔고 나이스 9937디나르 완전 땡큐. 그 다음에 두 명의 무장종자를 데리고 있다 받아가요. 방랑종자 아주 좋아. 가성비 갑라인이에요. 바로 소지금 17만 디나르로 뛰고 그 다음에 888 돈도 별로 없네. 레이님이 뜯어먹어갖고 888 와 발키리 황금갑옷 요거 하나 파니까 돈이 1447이라서 무기부터 팔아야겠다. 너무 비싸다 이거. 균형 잡힌 볼트 8 그다음에 곰발톱 투구도 8 이것까지 아 이것까지는 못팔인데 상품상인한테 가면 많이 팔 수 있을거야. 8 아 이제 다 비싸. 이제 1400원 1300원 1200원 8 음식 좀 많이 사면은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88 4300 딱 돼요. 공구도 하나 사놓으면 좋은데 공구 여기서 살 필요 없긴 해. 레이븐스턴에도 공구를 종종 팝니다. 폐허
우리가 북부 점령 후 비엘즈베인이 약해진 것 같사옵니다. 거참 듣기 좋은 소리요. 우리가 북방 깡패하고 있을 때 저기 살레온이 중북 깡패 시작하고 드샤르가 남북 깡패 시작하고 그렇게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하오. 가치 있는 전리품이 두 개가 있지만 상점 주인이 이제 돈이 없어. 요거는 가지고 가자. 다른 도시에다 팔자. 그렇게 하고 수비병을 조금 넣어놓고 갈키수염 알이 등등등. 포로 좀 있구나. 포로 팔아야지. 888 포로 끌고 와서 또 선술집 가. 또 포로 몸값 준기 또 팔어. 나이스. 극한의 이득 취해주고 그 다음에 병력을 레이번스턴도 조금 병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251을 다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신병들을 조금 넣어놓고 산적이 좀 껴있네. 산쓰레기 그 다음에 노산강도 노쓰레기 껴있고 신비산 전사도 있고 신쓰레기도 있고 좀 넣어놔요. 반스케리까지는 가져가야지 내가. 그래도 나머지는 그냥 벌크업용 하고 이거 내정관리 한번 싹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가는 마을마다 한 번씩 들러갔고 괜히 입대 지원자 한번 골라주고 최대한 지나가면서도 벌크업 무조건 벌크업. 배진 마을도 지나가면서 벌크업 나이스. 그 다음에 오린 마을도 지나가면서 벌크업. 좋아요. 5명씩 7명씩 6명씩 쭉쭉 들어온다. 들어가서 이곳으로 궁전을 옮긴다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굳이 지금 옮겨야 되나. 왜냐면 용맹심장성을 기점으로 뭔가 남진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를 관리한다. 도로를 개선한다 할 수 있다. 6800디나라가 들지만 건물을 일단 짓습니다. 전하, 쇠국을 해제하고 나라의 문호를 열어 천하를 통일하시옵소서. 나라의 문호를 열고 싶네요만 아직 다른 나라들이 본인을 짐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그들의 머리를 뚝배기를 열어버려야겠네. 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들을 개방시키겠네. 적들의 시체가 많아 공동묘지가 부족합니다. 그런가. 자 일단 눈으로 좀 덮어보도록 하게. 살레온이 바퀴벌레처럼 살아났사옵니다. 전하. 살레온이 조금 살아나야지. 우리도 이 제국과 드샤르가 북진을 할 때 쿠션을 해줄 만한 중간 나라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네. 좋았어. 그 다음에 저거 기사단 업그레이드 해야 돼. 기사단은 우리가 지금 똥갑옷 하나 입혀줬고 그 다음에 사람 구실을 하게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기사단 레벨 얼마나 됐는지 볼까? 스킬 농로가 14. 우리 그거지 은비단계한테 석궁을 가르쳐주는 은비단계 마계족 프로젝트. 은비단계 순찰자들이 이제 더 이상 뾰족기 활쟁이 추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힘 19밖에 안 되고 기사단을 뭔가 이 스탯으로 근접에 밀어넣는 거는 약간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 지휘부로 가서 기사단원들의 탈 것으로 가요. 그래서 말을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빈칸에다 이렇게 버려요. 버리면 비용이 환불되지 않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기사는 이제 좀 걸어다니고 우리는 말 따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개선을 하는데 무기가 필요한데
어차피 근접 안 들어가니까 석궁으로 가자, 차라리. 석궁을 하나 넣어요. 공성룡쇠는, 오케이. 기사 닿는 힘이 19니까 공성룡쇠를 넣을 수 있는데, 야, 이거 하나 넣는데 강화비용 49,681디나라. 아, 야, 겨우 18만 디나를 얻었는데 거기서 4만 디나라가 여기서 5만 디나를 가까이 쑥 나갑니다. 아, 이거 조금 그런데. 성룡쇠로 갈까? 차라리. 자, 우리는 남성 여성을 따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 공성룡쇠가 너무 비싸다. 중형쇠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너무 비싸갖고 일단 요걸로 하고, 너무 비싸면 안 돼. 요걸로 하고 적당히 2주일 정도면 충분하군요. 오케이. 그걸로 와요. 가시오. 지금 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개선해야 될 장비가 많고, 부기사단원들도 해야 되고, 요거는 신중하게 흥청망청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기사단 일단 힘이 안 돼갖고 균형 잡힌 세네 중형도 못 들어. 중형 못 들 때는 여성용이지. 여성용이 공속이 60 오래 갖고 요게 또 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강화 시간이 29일이나 돼? 아, 마음이 바뀌었어. 29일 너무 길지 않소. 그냥 균형 잡힌 선으로 가야겠다. 이거 11일이면 된다는데. 이것으로 하겠어.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들의 성별을 전환하고 싶네. 그거 말고. 우리는 매트나임 스타일로 가갖고, 은비 단계의 순찰자가 매트나임 스타일로 마개조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를 지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가신 에릭이군요. 에릭공. 네, 형. 당신은 배진마를 내게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병사 한 명도 없는 혼자서 홀몸의 에릭. 작전을 종료하고 모두 돌려보내야겠소가 아니라, 이렇게 일단은 잠깐 들르고 그 다음에 훈련도 보냈고 남진을 가야 되는데 레이번스턴 벌크업을 잠깐 해주고 갑시다. 용병, 쇠뇌병, 용병, 자투 창기병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 신병들 일단 넣어놓을까? 나중에 급할 때 빼다 쓰되 쓰게 신병 넣어놓고, 기사단 그 사이에 리스폰된 공짜 병력 있으면은 받아야 되는데 없다. 없고 용명심장성으로 간다. 검은뿌리 부족의 전사들이 26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완전 땡큐지. 우선 니놈 뱃속에 데카를 쓰셔놓고 그 다음 적출을 뽑아주마. 만약 내가 너같은 놈들을 두려워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지. 간다. 와, 검은뿌리 부족 전사들 용맹한거 보소. 자기네 이거 뭐야, 자기네 사브르를 지금 양손으로 쥔거야? 사브르인데 양손 겁나를 쥔거 같은데 잘못 본거겠지? 돌려 간다. 자, 말해서 내려. 말은 우리 부대의 수치요. 모두 내려서 보진을 하도록.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가까이 오면은 뺨! 나이스. 자핫. 야, 잠식하라. 가자. 저핫. 둔중원 강철 정대 망친다. 나이스. 야, 몸 풀어줘야 됩니다. 아이, 쭉 가자. 이게 부하들 사이에 껴갖고 이거 진행을 못하는 게
베너로드에서는 약간 좀 개선된 것 같아 보이죠? 말해서 내려버리고 베너로드에서는 그나마 서로 비집고 넣어 밀고 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갖고 수월할 걸로 봅니다. 야 좋았어. 가볍게 포로들 20여명의 포로들 받아가면서 시작하고요. 포로 구출 좋았어. 벌컵 준비합니다. 보병 쇠뇌병 이렇게 빼고 레벨업 뽀뽀 역해 암살자 컨셉으로 플레이 중인데 신랄감 찾기 힘드네. 저 만나면은 저기 남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그렇게 퍼졌는데 누가 사기를 들겠습니까? 아 좋았어. 그 사이에 신비로운 마녀 삼자매랑 저기 이단신문관들 스폰됐고요. 중립영웅들이 이제 다시 활기치기 시작합니다. 좋았어. 아 근데 저 둘 다 그거는 아닌데 퀄리스잼 영웅은 아니네요. 까비. 아니야 저런 애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그 와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밤사이에 훈련 그리고 36대 부족 전사들이 또 33명의 포로를 그리고 아 은빛칼날 부근에서 군단급 36대 4.9 나 5.2 우선 니는 뱃속에 칼을 쑤셔놓고 그 다음 니 척추를 뽑아주마. 야야야 서런 신비산 부족에 36대 부족 와야 되는데 간다. 이단신문관 이단신문관한테는 무조건 맞아야지 그냥. 아 실패. 지금 무슨 눈을 뜨고 에임하는 건지. 잡고 차 말을 저 그냥 척축제로 차 다리를 분지르고 가자. 돌겨. 야하 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새벽의 기사단이랑 적대인 걸로 봐서 주인공은 무조건 새벽의 기사단 아이스트라 종교의 신도는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2단 취급. 빡센 세계. 나이스. 또 비싼 거 위주로 축축축 내려봤고요. 자 샷 포로 구출 나이스. 벌컵 순식간에 쭉쭉 해갑니다. 이 맛이에요. 벌크업하고 260이면 275까지 받으니까 사프랑 꽃물 살짝 들러서 여기는 이미 증집하고 있구나. 좋아. 들어가갖고 수비 성 관리한다 해서 더 지을 것 같고 수비병 관리한다 들어가서 일단 포로 넣어놓고 또 새로 받은 노민들 벌크업용으로 넣어놓고 붉은 형제, 불쓰레기, 수도사, 수쓰레기까지 넣어놓고 응접실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황 파악을 조금 하자. 집사 엘룰프요. 좋은 날입니다. 바보 아니 전쟁 바보 나으리. 아이 감사합니다. 에이 또 무슨 그런 말.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지지해 주시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부대 사기 증진을 위해 대연회를 개최할까 아니면 지휘부로 가서 일단은 화물마차는 없고 상자깡도 할 거 없고 백합이의 보아디 있어요. 레인의 형제 연주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레인 같은 대도시는 나 자신이 직접 당연히 에릭 따위에게 줄 수 없지. 성은 일단은 바로 먹어갖고 성은 어차피 제가 먼저 먹어도 나중에 영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내가 직접 관리해야 돼. 난 나 자신을 레인의 영주로 임명하고 싶네. 당신의 뜻대로 레인의 영주가 될 것입니다. 보아디스 약간 다시 좀 끌어당겨와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발톱벼랑성의 영주로도 임명하고 싶네. 탐욕
당신의 뜻대로. 우리 에릭은 반대하지 않고 있어. 에릭은 그냥 배진 마을 하나 받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갖고 나이스. 뭔가 내가 가져갈 때마다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좀 골치 아픈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 자신을 은빛 칼라 성체의 영주로 임명하고 싶네. 당신의 뜻대로. 나이스. 성이란 성은 다 먹죠. 나 자신을 신빛불 성체의 영주로. 당신의 뜻대로. 나이스. 그 다음에 마을들은 마을의 영주, 마을도 그냥 다 가져가도 되긴 해요. 하는데 좀 빈 땅이 조금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서 영주들이 오, 저 나라에 빈 땅이 있네 하면서 약간 조금 이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인용으로 마을들은 좀 놔두고 특사를 급히 파견하고 싶소. 누구에게 특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드샤르에 일단 특사를 보내야겠소. 드샤르,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한 명의 군주로서 그들에게 진선을 표현하고 싶다고 보내시오.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을 특사로서의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우같은 사라. 여우같은 사라가 아마 설득이 오일 겁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여우같은 사라를 드샤르 공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우리가 왕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특사를 파견해. 그 다음에 쌀, 우리는 지금 제국이랑은 휴전 기간이라서 조금 괜찮고요. 살레온을 빨리 우리의 하수인으로 만들어갖고 살레온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제3국들을 제지할 수 있도록 이의제의를 해야 됩니다. 살레온으로 제국한테 딴지 걸고, 살레온으로 드샤르한테 딴지 걸고, 살레온한테 우리의 누구 번호지? 안센경, 우리 샌님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국한테도 제국한테도 신선을 표현해. 그래서 레슬리가 갔다 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레이번스턴 왕국의 왕 그레고리 4세가 아직 있네. 얘네는 곧 망할 거니까 보내지 맙시다. 필요 없어. 괜히 지도상 역사 속에서 곧 사라질 나라한테 친선 특사 같은 거 보냈다가 뭐 부하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버그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할 짓. 특사를 보낸다. 그럼 상대 나라가 있어야지. 근데 특사를 보냈는데 나라가 없어진다면? 이런 거 괜히 해보다가 버그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 간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펜브레이성이 공성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탑이 아닌 다곤성 같은 애들로 돌아가서 우리가 스무스하게 옆을 치는 게 나으려나? 졸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징집맨 펜브레이마를 둘 이렇게 돌파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냥 일로 가면은 적들의 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적들의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말씀드린 순간 바로 돌주먹 지기문대 부대 및 휘하 장수들 가고 있었어요. 놓쳐버렸다. 어떡하지? 자, 여기 지금 적들의 대군이 진군 중인데, 저들이 우리의 민족의 영산을 넘기 전에 빠르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곳을 넘기 전에. 뭐야. 저기 우슬름 마을과의 관계가 악화돼갖고 우리 우슬름 마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요거는 안 되고. 잠깐만, 돌방패 하콘이 언제 우리 부대에 들어왔어요? 나 얘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도 못 봤는데. 잠깐만, 갑자기 나 여기서 전투, 난 좀 산 정상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평지 같은데. 873? 잠깐만요. 난 여기서 싸우려고, 얘네를 찢어먹을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싸울 건 아니었는데. 여기 평지 아니야? 아, 조금 약산인데. 잠깐만, 이 언덕 얼마나 믿을만한 언덕이지? 요거 넘으면은 내려다보나 우리가? 아, 적들 치달한다. 와, 이 언덕 안 좋아요 지금.
Hold your positions. 어? 안 되는데? 아, 일단 말해서 내려. 어떡하지? 포진하라. 폐하! 폐하! 하면서 부하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뺨따구를 하는데 팍팍 후려치고 어어어어어 아니 꿈이 아니었나 젠장 막 이러면서 와,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얘네를 맞이할. 오케이, 일단은 쪼아버리고 찢어. 그냥 찢어. 아, 나도 모르겠다. 일단 말 찍고. 요거는 요건 우리가 고른 전장이 아닙니다. 선봉 정도는 찢을 수가 있어요. 털바지 인하로 누웠고 선봉 정도는 찢고 대기하라 대태장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라 하면서 점점 주력이 늘어나는 우리 대장. 저 뒤에서 우리가 찢어지는 말도. 근데 안 찢어지고 있어. 겁나 찢어 먹고 있어. 오, 좋은데? 잠깐만. 10명 11명 잡았고 좋아. 이 정도. 잠깐만, 괜찮은데? 명장이다. 의도했네. 나름 저기서 우리 지금 한 명도 피해 없고 상당히 많이 찢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한 명 누웠고 좀 찢은 김에 더 찢어먹자. 맛있다. 반스케리 정도. 결국은 피를 보는구만. 적들 발키리들, 피어즈베인 발키리, 검의 자매들 발키리들. 발키리가 있고 그냥 발키리가 있고 피어즈베인 발키리가 있는데 종류 따지지 않고 그냥 찢어먹고. 나는 최대한 전장에서 멀어지고 바클리 공병 누웠고. 안돼 안돼 안돼, 아니돼요. 적들 42명, 45명. 완전 거의 선봉대. 지금 발키리들 다 찢어먹은 엄청난 트랩을 구사했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적들이 언덕 위에서 오히려 내려다봐갖고 걱정했는데, 아,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곰같은 랑비오르그 누워버렸고 적들 60명 찢어버리고 유유히 걸어나옵니다. 스웩. 좋았어. 806명의 적군에 맞서 싸울 186명. 아, 이거 우리 아직 풀체력이 아닌데. 다시 한번 돌격. 자, 내리막에서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자, 아, 언덕 좋아 좋아. 민족의, 우리가 민족의 영산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요격당해버려갖고 살짝 곤란해졌어요. 근데 나름 잘해주고 있어. 자, 포진 적들 또 치달 오는데 약간 이쪽에서 오겠구나. 이쪽으로 포진하라. 자, 길 비켜줘 빨리. 보병대 기병대 움직여서 비벼갖고 길 만들어주고 기병대들이 빨리 말을 주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 타고 싸우지 않아. 말을 안 쓴다고는 안 했어. 말은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기병을 안 쓸 뿐 마부들은 필요하네. 내리고 말에서 내리고. 자, 탱커들 라인업 준비하고 공수들 준비하고. 오케이, 또 와요. 선봉대 와요. 오지만 잠깐만, 우리가 먼저 의식을 잃었네. 왜 이래? 아까 잘해놓고 지금 왜 이래? 들어와. 빵! 나이스. 아, 팔의 피해밖에 못 입혔지만. 잘못 찍었다. 큰일 났다. 공병은 저기 있고. 이리로. 조금만 더 전진 배치. 조금만 전진 배치해서 찢어먹고. 잠깐, 아까 그 언덕에 우리가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좋아. 적들 얼만큼 와? 오, 얘네 우리 발키리 다 잡았네 벌써. 뭐 치달하는 애가 없는데. 아, 아니다. 얘네 뭉쳐오느라 좀 그렇다. 아직 발키리가 조금 아예 없진 않네. 들어와. 빵! 아, 이제 빗나가고. 차핫! 내가 먹어주고. 아직 있니?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좋아. 석궁비 약간 내리고 지금 시야는 안 보이는데 광전사 달려오고 보병 시프트 약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병 시프트 깨진. 아, 광전사가 맞네. 아, 그래갖고 근접 들어갔고 약간 우리가 얼마나 쫄진 모르겠지만
대열을 유지하라. 아, 나도 총 하나 빵야 해놓고 가야겠다. 멀리서 저격이다. 빵야 아무나 맞아라. 아무도 안 맞았고. 어, 보병 시프트. 아 조심조심. 아 우리 찍히는데 잠깐. 보병 시프트 선택한 거는 오히려 악수였어요. 아까 그 언덕이 더 좋은데? 잠깐만. 천맵이 더 좋은데? 야 우리들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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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다. 잡자 잡자. 적들 70명 그래도 갈았고. 자 우리 애들 점점 지워지면서 후퇴하고 있는데. 어 괜찮아요. 81명 갈았고 83명. 매우 좋아라. 매우 끝까지 좋아라. 끝까지 좋아라. 90명 잡고. 아 근데 우리 많이 죽었다. 사상자 크다 이번에. 아 136 남았다. 어 714대 136. 아 이번에 또 안 좋은 언덕이네. 아 야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족의 영산에 진입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고른 지형이 아닌데. 적들이 아마 저쪽 언덕으로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병을 위해서 우리 말부대를 위해서 빨리 길을 열고. 적들이 아마 절로 올 테니까 주차도 적당한 곳에 시켜놓고 시켜놓고 포진 포진. 우리가 적들 기병대 정도는 조금 두드려 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성과 봐서 떠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쟤는 어디로 들어올라나? 요길로 들어올라나 절로 넘어올라나? 자 일단 치달은 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오겠네요. 오면은 언덕에서 넘어오자마자 우리 빼꼼전 날리는 거지. 어서와 어서와. 북부에는 세로로 아니 가로로 비가 내린다. 간다. 아 약간 좀 야리꾸리하게 와리가리 치면서 들어오네. 산이래 갖고 좀 동선이 구려서 그래요. AI가 자동으로 이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오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내리막길이라서 약간 구리지만 은근 기병이 내리막길에서 막 달려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만큼 내리막길에서도 약간 감속을 합니다. 기병이 말들이 하체 저기 뭡니까 뒷다리 위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올 수가 없어. 자 저격. 아무도 안 맞고. 어 은근 얘네 와리가리 치느라 지금 속도 잘 안 나고요. 좋았어. 이거 내리막길이 뭔가 승부수인가? 아 우리 입장에선 오르막길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성적이. 아 한 명 죽었고. 내가 좋다고 하면 항상 죽고. 음성 인식 게임이라서 좀 조심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자 나는 아무도 안 맞추고 어 이제 슬슬 저기 마동석 형님이 언덕 넘어오는 거 보이기 시작하니까 빠집시다. 와 기병대 다 찢었어. 우리 한 명 죽고 40명 찍고 50명 찍고 마동석 형님 내려오고 보병 시프트 개진하고 보병 시프트 슬슬 개진하고 나는 째고 자 보병 시프트를 개진하라. 대장 어디가 개진하라 개진하라 하면서 끌려가요. 그리고 좋았어. 시프트 성공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쫄은 게 마동석 형님들은 달리기가 빨라갖고 먼저 온 거고 진짜 보병 본대는 좀 나중에 오고 있어. 아 근데 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찍고 있어요. 시원하게 찍고 있고 몇몇은 나를 쫓아오나? 왜 일로 이렇게 돌아가지? 좋아 일단 우리 텔레포트 준비해놓고 우리 좀 안전하게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잘 잡는 분위기인데? 은근 킬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이득 봐야 돼요. 한 명 죽었어요 아직. 우리 75명 찢었고 그리고 우리 석공대는 계속 발포하고 있습니다. 오픈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빠르게 우리를 잡지를 못해. 지금 몇 명은 지금 나를 쫓아오나? 약간 불안한데? 찍고 찍고 어쨌든 석공대가 안전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찍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더 잡자 더 잡자. 93 95 97 100 100 찍나? 99 100 100 찍을 때 유유히 좋았어.
613명의 적군, 14명의 적군.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저도 오늘 늦었습니다. 늦어서 죄송. 활을 누웠습니까? 활을. 활 안 쓰고 있습니다. 활 안 쓰는 게 저기 원래 룰상 어쩔 수 없이 구출한 애들이 궁병이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게임 메커니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기 좀 레이번스턴 병력이 조금 들어왔을 겁니다. 그 북부정벌전 하느라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궁병은 없습니다. 오, 요거 약간 모르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아, 이게 중독적인 맛이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더 붙자. 여기 괜찮네. 요 언덕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기다가 또 한 번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봐봅시다. 또 병력 배치 간다. 가자 가자. 좋았어. 이런 적 아주 많습니다. 펜돌하다 보면. 좋아. 언덕에서 애들이 좀 절로 넘어오겠다 이번에는. 기병대를 적절히 이쪽에 서 말을 내리고. 아니 모두 주먹이 아니라 잘못 눌렀네. 모두 주먹이 아니라 보병대 기병대 탱킹 준비. 탱킹 살짝 이쪽으로 해놓고 어그로를 우리가 먼저 끌어야 되는데. 그 사이 넘어오지만 안녕. 빼꼼샷 하고 안녕 안녕. 아니 나도 한번 도와줄까? 안녕. 오케이. 아 내가 한건 도움 안되고 적들이 좀 들어오지만 아직 쟤네 후스카를 있네. 쟤네 코닝그룹 발디스의 후스카를. 쟤네가 에이스인데 쏴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기다려 딱 기다려. 안녕. 아 자자자자 아군이 맞아버렸다. 그 앞에서 쐈는데 아군이 맞아버렸다. 얘네 기병씨가 말랐다. 이제 진짜 눈에 띄게 안 들어온다. 아직 후스칼의 발디스가 오긴 하지만. 아 후스칼의 발디스래. 발디스의 후스칼이 오긴 하지만. 코닝그룹 발디스의 허스칼들이 오긴 하지만 찢어버리고요. 방패 그냥 뚫고 말도 찢고 사람도 찢고 찢을 수 있는 거 다 찢고. 사람만 에임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장수를 잡고 싶으면 그 장수에 말을 쏴라. 오케이. 누구든지 우리 화망에 들어오면 그냥 찢어지는 거야. 무조건 찢어지는 거야. 저 삐뚤게 오는 애들 있어. 어디로 가려고. 일로와. 어디 가지마. 우리 석공대한테 가지마. 견제 성공. 한 명 뚫고 갔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자 뒤에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저쪽도 석공대가 있기 때문에 기병들 약간 와리바가리 빼기 시작하고 적들이 토탈워를 슬슬 택하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 언덕 위에서 우리한테 내리꽂기 때문에 요거는 석공대 계열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빨리 빠집니다. 그 와중에 킬 더 따가고. 좋아. 보병 시프트 한번 해볼까? 보병 시프트 개진. 보병 시프트 근데 어그로 안 끌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석공대한테 애들이 끌릴 수도 있지만 몇 명은 어그로 끌렸다. 좋아. 여걸 에인 헤랴르 피얼즈베인 전사들 찢어지고요. 근데 몇몇은 지금 우리 석공대한테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줍니다. 몇몇은 어그로가 확실히 안 끌렸어. 아 좋아. 적들은 557 우리는 119. 아 요거 중독성 있어. 잠깐만 이거 원래 째야지 맞는 건데 좀 잘해주는걸? 오히려 두번째 언덕맵, 요 두번째 맵에 이 언덕이 우리가 성적이 안좋았고 괜찮네요 나름. 아 근데 우리 탱커들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 우리 탱커 수가 58명. 근데 저 보병이 아마 저까지 카운트한거니까 보병 한명 빼야돼요 실제로는. 약간 불안하다. 다들 말해서 내려라 에브리원. 그리고 우리 저기 펜더르 신병도 보이고 용케도 아직까지 살아남았네.
탱커들 포진? 포진하라. 병력 보내고 우리 군병들 조금만 더 일부만 앞으로 좀 더 확실한 사각을 위해. 오케이. 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 야 아직도 많네. 얘네 기병대가 왜 이렇게 많어? 휠즈베인 아님? 잠깐만. 이 코닝그루 발데스가 껴서 그래요. 왕이 껴갖고 지금 발데스의 허스칼들이 있는데. 아 근데 약간 우리 탱커 위치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괜찮나? 살짝 옆으로 빼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말 쏴버리고 내가 쏘는 건 아무도 안 맞아. 치사해. 맘상했어. 자,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발디스의 부대 아무도 안 맞고 내가 좀 견제줘야겠다. 여기서 착 찌르고 말이 어그로 못 끌게 찢어버리고 저기 아 저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에이스들 그냥 찢어지고 바로 인사하고 바로 무릎부터 꿇죠. 고개부터 숙인 애들 있고 무릎부터 그냥 꿇고 인사하는 애들 있고. 차 견제해주고. 아직 안 죽었니? 아 또 온다. 발키리 또 온다. 발키리 거기서 하하 좋아. 다치죠 이 기회에. 코닝그루 발데스의 기병대 다치죠. 허스칼 다치죠. 발키리 거기서 세우고 방패 째로 찢어버리고 너도 서. 아 한 명 뚫었다. 오케이 거기까지고. 너도 서. 다 서. 어딜 지나가려고. 거기까지야. 서. 맞아. 그리고 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보병대 온다. 보병 시프트 계신? 지금이야. 지금 약간 늦었어. 빨리 계신. 빨리 카이센 맞나? 계신. 간다. 그리고 자 어그로 끌려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적들 찢어버리고요. 우리 아직 사망자 없습니다. 적들은 61, 62까지 올라갔고 보병시프트 어그로 끌린 것 같은데 보병시프트 가는 방향이 하필 적들 기병이 돌리는 방향이네. 요건 약간 불리하니까 궁병은 뒷걸음질 치면서 재미보라고 약간 어 궁병한테 달려온다. 큰일났다. 궁병한테 그냥 달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석궁대 대열을 유지하라. 대장 보이지도 않아. 아 우리 무결점 플레이 할 수 있었는데 사망 조금 나오지만 적들 그래도 93을 찢어버립니다. 94, 95, 97, 98, 아 100, 101까지 찢고 불이 나게 빠집니다. 좋아. 적들 454. 우리 아직 그래도 심리적 마지노선 100명선은 지키고 있어. 그 사이에 용케도 레벨업한 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바로 레벨업 해주고 돌격 간다. 여기 어떻게 했었더라? 요원덕이 아마 저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일단 애들 조금 뒤로 빼놓고 기병대가 말을 이쪽에 주차를 했었으면 될 거야. 저희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아 기병대 별로 있지도 않아. 이제 주차할 말도 없습니다. 약간 여기 아까는 조금 뒤였는데 이제 조금 앞에 여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내리고 모두들 말해서 내려라. 내리고 보병대와 기병대는 합쳐서 말 뒤에 딱 서있어. 그리고 궁병대가 석궁대가 살짝 삐뚤게 언덕에서 포진. 야 적들 기병대 이제 4명 달려온다. 씨가 마른거지 그런거지. 좋아요. 저 4명은 일단은 찢어먹고. 아 4명만 남은건 아니구나. 좀 더 있네요. 자기들끼리 지금 웅성웅성 하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 우리 각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쪼아버립니다. 아 저쪽으로 넘어오네. 아 저 바로 그냥 찢어지고 아 약간 삐뚤게 넘어오네. 아 약간 방향 잘못 잡았나? 아니면 작전인가? 자 이제 바로 날라가버리고요. 말 위에서 내리기도 전에 잡병들밖에 안 남았네. 얘네 그것도 없네. 후스카르레 발디스. 아 발디스 후스카르 그거 없네. 발키리도 없고 아직 한 명 남았긴 했다.
에이스 없어요. 얘네 지금 토탈워 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닥돌 바로 안 하고 말을 돌리는데 여기 언덕지형이라 갖고 말을 그렇게 빙빙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걔네들 괜히 턴 해봤자 코너도 잘 안 돌아갈 거고. 아 근데 얘네가 이제 본류가 오는 게 문제예요. 얘네가 다 올보병이면 상대하기 쉬운데 저 중에 절반은 석궁병들이란 말이에요. 적들의 저 많은 석궁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아 괜히 아무도 안 맞아. 저거 어그로 끈다. 저거 저거에 낚이면 안 되고 저렇게 어그로를 끈다 그러면 우리도 약간 뒤로 조금 빼놓자. 차라리 뒤로 빼놓자. 그리고 쟤 언덕 넘어서 이제 언덕에서 우세 잡기 시작하죠. 쟤네들이 훨씬 잘 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우리 애들 조금 보병 시프트를 진작에 시켜야 돼.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게 해야지. 와 이거 우리 쪼인다. 와 이건 좀 아닌데. 아 언덕을 먼저 먹든가 아예 과감하게 버리던가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불리합니다. 이건 나가야 돼요. 빨리 빨리 나가야 돼. 우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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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병 우리 탱커들. 아 죽는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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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주고 우리가 킬이 시원시원하게 아까처럼 막 60킬 70킬 이렇게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 저 언덕. 아 아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아 이제 들어온다 기병대도. 아 찢자 찢자. 오케이 발디스 후스카를 좀 중요한 한 명 찢었고 괜찮아. 여기에서 요 정도로 만족합니다. 중요한 애들 발디스 후스카를이랑 발디스 후스카를밖에 없네. 잠깐만 요거 찢은 걸로 만족하고 적은 아직 434명 아직 축포를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겨우 기병 막은 거예요 이제. 더 센 저기 궁병대가 남았는데 석궁대가 남았는데 얘네가 언덕을 넘어오자마자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언덕을 넘어오자마자 언덕이 어쪽으로 넘어오려나? 약간 이쪽? 기병대 여기다 놓고 우린 약간 빠져있자. 기병대 몇 남았니? 우리 말 주차할 공간은 있니? 주차해놓고 보병과 기병은 저기서 오열로 오열하고 괜히 이 근본도 없는 농민군에 합류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언덕 바로 뒤편에 대기함으로써 뭐 적들 보병이 만약에 이 언덕을 넘으면은 우리를 쉽게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들 궁병대 석궁대가 저 언덕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틈을 주지 않고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약간 전박 압박이에요 축구로 치면은. 찢고 자 저 발키리는 위협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각 잡고 들어오는 적들의 석궁대. 들어와. 야 발디스의 후스카를 아직도 남아있어. 찢어버리고 석궁대가 문제다. 석궁대가 자, 쟤네는 오자마자 그냥 찢기고요.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나이스. 나도 맞췄다. 서서서서서 오지마. 말로 돌격을 해서 우리 부대 대열을 흐트러트린 놈이 있어. 장전해놓고 그 사이에 밀려오는 각을 보는데 이제 기병대들이 토탈로 시작했고 얘네가 지금 제 생각엔 석궁대예요. 약간 오 달리다가 지금 펼치고 있죠. 각 잡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언덕을 빼꼼하자마자 아 근데 약간 돌아 들어오나? 아 우리 너무 야 우리 애들이 쏠 각이 나오려나? 아 이거는 대열을 유지하라. 아 근데 좋아요. 지금 빼꼼샷 시작됐어요. 이거죠. 빼꼼 호자마자 애들이 각 잡고 언덕을 넘고 싶은데 언덕을 모든 애들이 100% 같은 타이밍에 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빼꼼을 한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응징해주는 겁니다. 좋아요, 이거죠, 이거죠. 필즈베인 사냥꾼 무장궁병 궁병 경고병 에인 헤라르 병종을 가릴 것 없이 먼저 찢어갑니다. 그리고 보병대 늘어 저기 들어오는구나. 아 보병 시프트 타이밍 놓쳤다. 아 이런 아 타이밍 놓쳐갖고 메트나임 중장 세뇌병이 맞지를 않나. 근데 우리 킬 좀 올리고 그래 50킬 이상 가자 가자. 오케이 51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52 아 욕심부리다 우리도 한 명 누웠다. 아 그래도 적들 54까지 가져갔습니다. 사상자 우리는 5고 적은 순수하게 사망만 54. 괜찮아 괜찮아 요 교환비로 계속 가면 돼. 괜찮아. 적들은 380 우리는 98 대략 4배수까지는 좁혔다. 좀처럼 안 좁히는 것 같은데 좁힌 게 아니라 아니 아까는 좀 4배수보다 더 심했어요. 아까 6배수인가 7배수인가로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 맵 바뀐 것 같은데? 고롬에는 적들이 약간 요원덕에서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꾸 오르막길이요. 우리 쪽에 좋은 맵이 좀처럼 안 나오는데 포기할 순 없지 그래도. 아 맵이 가깝나? 벌써 치달이 들어오네. 호진하라. 약간 늦었어요 타이밍이. 아 근데 뭐 쟤네가 뭘 하겠어. 쟤네 지금 와리가리 치러 온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토탈로 하라고 하고 간보로 왔어. 간보로. 야 근데 이쪽 평야네 일로 돌아서 들어오겠다 이번에는. 아 새맵이라고 이번에 돌아 들어오겠다. 기병대 수가 은근 또 모입니다. 야 진짜. 네 피해 잼을 빨리 바치고. 오케이 알아서 첫 킬 떴고요 벌써. 그러면은 약간 이제 태세를 바꿀 건데. 아 얘네 돌아 들어오려고 작정했어요. 이번에는 자기네가 보기에 조금 각이 나온다 싶으니까 아 완전히 과감하게 반대로 돌리는데 이러면 내가 저기 퇴각할 길이 없는데. 아 나이스 다시 말머리 돌리고. 근데 맞아 아무나 맞아라. 땅 아무도 안 맞고. 와 저기 밀려오는 적들의 보병대 뭐냐. 언제 저기까지 왔어. 보병 시프트 개진. 보병 시프트 개진하고 나 빨리 나가야겠다. 저기 적들의 와리가리에 시선이 팔려갖고 우리가 얼마나 털리는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적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고 기병대 들어오고. 아 야 요거 빨리 나가야 돼요. 요거 빨리 나가야 돼요. 이 맵이 이제는 아까보다 작아져갖고 미니맵상으로 적들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와 89명밖에 안 남았어. 아 이건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병력인데 100명 이하로 적들의 350대군을 상대해야 된다고? 적들 석궁병만 해도 100명일텐데 그러면은. 아 야 이거 양념 다 해놓고 빠져야 되나? 야 하지만 적들의 원기옥을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막 아 이거 루팅이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도륙당할 마당에 이만큼 적들 견제해놓은 것도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왕은 훌륭한 왕은 판단이 빨라야 돼요. 이게 꼭 이득이 많다고 잘한 통치자가 아니야. 이게 엄청 나라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그냥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막았기 때문에 순이익은 빵이지만 그것 때문에 역사가 지속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 큰 욕심 부리면 안 돼. 좋아 먼저 멍청하게 달려오는 애들 자기 혼자 돌에 걸려갖고 멈춰서고. 야 쟤네 저 보병대 이 석궁대 저 이제 언덕 너머로 들어오기 시작한 저 석궁대가 문제입니다. 저거 어떡하지? 약 와리가리를 해야 되나? 약 와리가리 하자. 보병대를 너무 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와리가리를 시켜서 적들의 석궁대가 혼란스럽도록 약 와리가리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일로 오라고. 약 와리가리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은 궁병대가 맞추기 어렵겠죠? 저 뭐야 내놈. 아 오케이 내가 한방 잡아주고 약 와리가리 시키고 또 약 와리가리 시키고 약 와리가리 하다가 약간 보병 시프트 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나도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나 샷.
약 와리가리 시키고 빠져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대로 이 모멘텀으로 바로 보병 시프트 들어가고, 보병 시프트에 딸려 와줘야 되는데, 얘네 보병들이 과연 얼마나 어그로가 적들의 보병이 끌려줄지. 아, 와, 우리 궁병대 잠식당해. 얘네 이제 궁병한테 바로 달린다. 야, 적들 52명을 갈았지만, 56명을 갈았지만, 이제는 궁병대가 바로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빠지고, 와, 우리 78명. 적들은 278. 요 정도면은 요번 피얼즈베인의 원기옥은 막은 거긴 해요. 얘네가 요거 갖고 어디 가서 성을 먹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다 잡으면 좋긴 한데. 욕심, 잠깐만. 욕심, 인간의 욕심. 배야. 뭔가 내 주변에는 충신이 없는 건가? 나를 말리는 자가 없다. 간다. 간다. 이 욕심. 맵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포진하라고. 최대한 빨리 포진하라고. 보병과 기병은 오열로 서라. 적궁대는 그 뒤에서 적들의 선봉을 노려라. 좋아. 오케이. 자, 누워버리고 바로 피얼즈베인 검에 잠에. 그 다음에 아직도 발디스 후스카르르 있지만 찢고. 저기 한 명 더 오지? 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저기 그냥 레인저 같은데. 잡고. 신비산 부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망했다는 거예요 쟤네도. 거지 부대입니다 지금 쟤네. 유격병 눕고. 좋아, 이제 토탈로로 들어가네. 안 들어오네. 아, 기병 한 마리 남았구나. 아, 세 마리. 한 마리는 아니었고. 얘네 안 들어와요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좋아, 우리 가로비 내려주고. 나도 한번 괜히 한번 쏴보고. 가로비 내려주고 보병대 먼저 밀고 들어오네요. 요거 먼저 지우고 시작합시다. 깔끔하게 아무나 맞아라. 아, 이게 또 안 맞고. 보병대 오케이. 이 보병대 찢는 거는 나이스. 이거 괜찮은데? 그림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넘어오는 애들 먼저 찢어주고 언덕언덕. 아, 그 다음에 투창 던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피해야 돼. 나 피해야 돼. 날 노린다 날 노린다. 잠깐 지금. 또 오른쪽 뒤 햄스트링 쪽에 맞아버렸는데. 아, 보병시부터 타이밍 놓쳤다. 아, 큰일났다 타이밍 놓쳤다. 아, 우리 애들 잠식된다. 빠져라 탱커들, 빠져라 탱커들. 빠져 탱커 빠지고 적들의 인해 전술을 쫍니다. 시컷 37-38. 이 속도로는 안 돼요. 이 속도로는 인해 전술을 우리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어. 지금쯤 한 70-80 정도는 갈아야지. 와, 우리 10명 누웠어요. 부상자가 9이라갖고 와, 알리사는 실망했고. 왜 실망했지? 죽을 뻔한 거 살려줬는데. 219-66. 야, 이거 진짜 모르게 됐는데. 근데 적들이 분명히 석궁병이 100이란 말이에요. 이젠 점점 토탈워로 매번 나올 텐데. 토탈워 적들도 토탈워로 나올 때마다 교환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제는 사실 우리가 말 갖고 뭘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적들 기병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탱커들이 거기에 찢어지진 않아요. 석궁대가 문제예요. 적들의 보병대는 지금 천이 와도 다시 찢을 수 있는데. 야, 쟤네 기병 아직도 많네. 찢자 얘들아. 가자. 내가 전방에 가서 용맹함을 보여줘야지. 좋아, 신비산 전사 눕고.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발라당 그냥 눕혀줄게. 들어와. 발키리 한 마리 있어. 빵. 말 쏴버리고 들어와. 저 언덕 뒤로 숨어버리고. 여기가 얘네가 이제 언덕 저번에 뒤치기하기 좋았던 뒷부분이 평질해갖고 적들 기병대가 우리를 기습하기 좋은 그 맵이었어요. 불리했던 맵. 여기 사상자 컸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 기억을 살려갖고 여기는 이득 보고 바로 빠지는데 열중하겠습니다. 얘네 지금 아직 돌리고 있어 기병대.
저 뒤에서 이거 뮤탈 이거 당하면은 안 됩니다. 그 대신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욕심이 약간 나는데 아무나 맞아라. 괜히 한번 쏴주고. 나이스, 누구 맞았네. 여기서 얘네가 지금 기병대가, 아 보병대가 두 부대로 나눠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 시프트가 성공이 안 돼요. 한쪽은 어그로 끌어도 반대쪽이 어그로가 안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병대를 약간 와리가리를 여기서 시켜줍니다. 적들의 주의를 끌고. 잠깐, 그걸 끌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째야 되는데. 자, 그리고 빨리 째자, 빨리 째자, 빨리 째자, 빨리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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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우리 아직 두 명 넣었어. 아직, 세 명, 네 명 넣었고. 아니야. 많이 넣고 알리사 또 실망하고. 아, 저 인간. 175대 62. 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 3배수의 벽. 와, 우리 애들한테. 자, 너희들이 한 명만 더, 1인당 3명만 잡으면 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야, 너희가 3명만 잡으면 돼. 1인당. 오케이? 가자. 부하들 달래고. 원덕. 요 원덕 이쪽으로 올라나? 좀 저쪽으로 오네. 아, 이것도 좋지 않네. 저쪽에서 애들이 적들의 석공대가 판치겠네. 원덕에 그래도 넣어놓고 우리 애들 최대한. 야, 탱커 초라한 거 보소. 탱커 몇 명이니? 보병 10명 중에 한 명은 저고요. 11명이네 실질적인 탱커는. 좋아, 기병 달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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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온다. 와, 얘네 줄 서는 거 보세요. 줄 서는 스케일이 이미 다르죠. 얘네 지금 다 석궁병 줄 서는 거 같은데. 저 발디스의 후스칼 잡고. 잡으면 이제 줄 서다가 말고 갑자기 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 기병 돌리고. 돌리는 애들 상대하지 말고 좀 아껴봐. 신호에 맞춰 사격해라. 아끼고. 저쪽이 온다. 매우 쏴라. 저거 못 쏘나? 나는 보이는데. 빵. 아무도 안 맞고. 야, 이제 언덕 너머로 각 잡고 넘어오기 때문에 요것도 빨리 빠져야겠다. 요거 여기서의 퇴각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손가락질 하라고 하지. 나는 차라리 손가락질 받고 1000년이 넘게 가는 왕조를 기반을 닦겠어. 나를 후대가들은 쫄보왕이라고 기록해도 좋다. 쫄보왕의 역사를 배우는 3000년 뒤의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난 그렇게 간다. 크게 본다. 간다. 오케이. 주저주저. 보병대 지금 들고 밀고 오다가 주저주저하고. 요거 약간 괜찮아졌는데. 기병대는 이제 진짜 씨가 마른 것 같고. 보병대 주저주저하고. 문제는 저렇게 뒤에서 각 잡고 들어오는 궁병대인데. 적들의 석궁대 매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적들의 석궁대가 지금 쏘기 시작하죠. 요러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토탈로 넘어갔어요. 우리 부상 한 명인데. 기병이 다 없으면은 변수가 완전히 하나가 제거된 거고. 알리사 또 실망하고. 알리사 왜 그래? 너 요번 전도 끝나고 지금 때려치는 거 아니야? 자, 요 언덕 여기가 은근 여기 은근 아까 재미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브루투스 넘어져. 우리 베트남 결사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소. 방패도 없이. 야, 아직 찌바이언 하나 들고 아직 살아있어. 아, 펜도르 대검 들고 살아있어 아직. 방패도 없는데. 우리 지금 탱커들 다른 애들 방패 든 애들도 막 겨우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탱커들 중에 유일하게 방패 미소지자 베트남 결사대 58세. 야, 역시 여기 은근 우리가 킬 많이 따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토탈로 들어오네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네요. 적들을 어그로 끌 수도 없고. 피해 재물을 일단은 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이 무너지나? 이거 줄 쓴 게 이게 다 석궁대예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아, 야, 이제 척척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얘네가 요 언덕을 빼꼼하자마자 우리가 강하게 압박해보자. 요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첫 에임이 좋아져. 아, 야, 한 번에 너무 멋지게 들어오는데. 잠깐만. 저 어마어마한 비고. 오케이, 나도 한 명 잡았고. 야, 매우 쏴라. 잠깐만, 이거 안돼. 애들 움직이고 매우 쏴. 우리 애들 지금 우걱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우걱대기 시작했어. 10명, 겨우 10명 잡았어. 아, 이렇게 라인 배틀이, 아, 우리 제국 세뇌병 죽어버리고 부상도 아니고 라인 배틀이 이렇습니다.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이에요. 이거면 뭐 딱히, 와, 우리 애들 알리사 눕고 용병검사 눕고 탱커들 완전 찢어지네. 그리고 보병도 달려오죠. 요때 빠져 빨리 빠지고 국명대도 석공대도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이득을 여기서 쭉 뽑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8명 누웠고 이득을 좀처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좀처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찢어지면서 마무리. 와, 알리사 또 실망. 야, 2배순대 석궁이 너무 많다. 2배순대 적들의 보병진이 방패진이라서 우리가 큰 재미를 못 보고, 적국의 석궁대가 너무 많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넘어오는 맵. 언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까? 완전히 언덕 뒤에 제대로 숨어버립시다. 제대로 가자. 토탈워 간다. 전술로 전술 석궁. 여기서 우리가 이 언덕, 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 언덕을 방패 삼아서 싹 숨고, 이 정도면 이제 싹 숨은 건데 저쪽에 늘어진 애들이 있으니까 좀 더 끌고 가야 돼요. 이 정도로 숨고 탱커들을 바위 뒤에 배치합니다. 조금이라도 석궁의 피해로부터 우리 탱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뒤에. 좀만 옆으로 가봐. 바위 뒤에 놓고, 아, 이쪽이 약간 노출돼 있네. 여기가 미리 노출돼갖고 선제 타격이 들어가는데, 아, 기병대가 셋이 있구나. 야, 진짜 저것도 지금 별동대라고 부리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석궁이 아까운데? 저 레살디란 여기서 그 와중에 우리가 석궁 지어줬는데도 제 역할 열심히 하는 거 보소. 좋아, 쟤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노상강도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저거는 무시하고 저걸 아무도 못 맞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스나이퍼가 없어요. 저 그냥 무시해. 쏘지마. 진짜 빛사대원 방패 없이 혼자 아직도 버티고 있어. 저기 한 명, 저 한 명이 날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기 시작한다. 안돼. 나한테 날라온다. 오케이, 피하고. 오케이, 노상강도 알리스테어 경이 끊어주고, 허접한 놈. 그리고 이 긴 줄이 오히려 석궁대예요. 짧은 줄이 아니라. 우리 좀 더 빼야겠다. 분명대.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쪽이 약간 노출돼 갖고요. 아, 안 들어오죠? 자기네도 재미 못 보는 거 알아. 더 재밌고 싶거든. 요, 아, 우리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살짝 더 앞으로 와서 적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들어와. 자, 일단은 방패 들고 분위기를 한번 삼킵시다. 3인칭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무 지형을 이용해서. 아, 안 된다. 오케이. 노. 아, 자, 우리도 맞대응하라. 쏴. 우리도 좀 쏘고 있어요. 좋아, 오케이. 교환 들어갔어요.
좋아, 박클리 공병. 오케이, 좋고. 나도 여기서 한 발, 싸주. 아, 애들이 날 노린다. 난 무조건 방패 들어야 돼, 그러면. 방패 드리고. 좋았어, 애들 이제 줄 섰어요. 교환 들어가는데, 아직 화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네. 와, 탱커 한 명 눕고. 아직 화각이 안 나오는 우리 석궁대가 있네. 매우 쏘아라! 적들이 그렇게 세진 않다. 물론 무장 공병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어요. 와, 오케이, 병력 교환 들어가고요. 이거는 우리 탱커 얘네는 진짜 그냥 세워놓은 수밖에 없다. 빨리 빠지자, 최대한. 아, 우리 부상자들어만 갑니다. 아, 적들이 쭉쭉쭉쭉 줄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어요. 이 속도가 만족스럽진 않아요. 용병 정의사수가 오히려 죽지를 않나? 우리가 쭉쭉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탱커 한 명 남았어요. 결사대원 한 명 남은 거 아니야? 매우 쏴라, 석궁대야. 근데 우리가 더 빨리 눕고. 이거는 아니 돼요, 대장. 적들 61명을 갈았지만 알리사는 실망했고. 야, 돌격을 아니에요. 지금 돌격했다가는 쟤네들이 백스텝 밟으면서 한 발씩 쏘기 때문에. 아, 돌격은 아니에요. 우리 탱커들이 너무 없었어요. 와, 진짜 짐에게 20의 군사만 더 있었어도. 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2배수의 벽. 군기병이었으면 이미 끝났지. 군기병 플레이를 했었다. 진작에 찢었죠. 우리 최후의 결사대. 야, 언덕을 뭐 어떻게 먹긴 했는데 이거 뭐 하겠어? 우리가 한 발 쏠 때 쟤네가 세 발 날라오는데. 이거 산술적으로 이미 교환비가 안 나옵니다. 빠진다. 최대한 빠진다, 우리는. 최대한 빠지고 벌려. 산계하라! 두 번 산계하라! 쟤네들 각 잡을 때 우리가 이득 보고. 이렇게 한 명 잡고 빠지고, 한 명 잡고 빠지고를 55번 하면은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시간 많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3배수. 우리가 지금 3명 죽었으니까, 4명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잡았어야 돼. 근데 못하고 있어. 아, 우리 5명 죽었어. 안돼. 야, 우리가 왜 더 두드려 맞고 있지? 왜 이러지? 아, 이건 안돼요. 이거 교환비 좋지 않았어요. 교환비 오히려 악화됐어요. 18명. 아, 단 하나 남은 보병은 저예요. 빤스왕. 언덕 뒤로 숨어야겠다. 안되겠다 얘들아. 언덕 뒤로 숨어서 빼꼼샷 가자. 쏘지마. 빨리 들어와. 베트남의 프레드릭 들어와. 빨리 들어와. 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요 언덕을 넘어오는 자는 내일 트는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는 퇴각 준비해놓고. 아, 욕심부리고 싶다. 안돼. 착실하게 갈가야 돼요. 욕심부리면 안돼. 나 자신과의 싸움. 간다. 자유사격이에요 지금. 넘어오자마자 누구든지 쪼고 제압하고. 더 제압해. 오케이. 아, 우리 한 명 죽었다. 더 제압해. 적들에게 쏠 기회를 주지 마라. 더 제압해. 더 해야 돼. 지금 갖고 안 돼. 예. 오케이. 잡고. 저 누가 나한테 쏘지? 아, 좋아. 그래. 차라리 나한테 쏴. 어그로를 내가 끌고 와. 오케이. 나이스. 잡고. 10명 잡고. 16대 33. 2배수. 요거 탐욕. 아, 안 돼. 탐욕 안 돼. 노. 한 번에 밀고 오네. 우리 애들 눕고. 안 된다. 살살 녹는다. 안 돼. 매우 쏴라. 따네. 12대 28. 야, 우리 애들 누웠다. 와, 나 진짜 5명만 더 있었어도. 와, 한 명 잡고 레살디랑 눕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던지는 거에. 와, 야, 진짜 아깝다. 다 잡았는데 적들 20명 남기고 이거를.
야 이거 나라도 한 발씩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양심이 있으면은. 야 내가 진짜 기병이었으면 얘네 그냥 혼자서도 잡잖아요 적들 20명은. 야 알리사는 크게 실망하고 이배수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저는 안녕 못합니다. 이배수 쏘지마 쏘지마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숨어야 돼 우리 언덕 뒤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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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야 돼. 아 누가 윽 소리 났어 벌써 한 대 맞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초반에 이득 볼 때 빠져야 되는데 아 또 탐욕 또 탐욕 또 탐욕 또 탐욕. 우리는 그나마 영웅들이 조금 있어갖고 어제 누워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던지기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게 문제다. 던지기의 리치는 약간 벗어나면서 야 우리 애들 많이 빼도 이거밖에 안 되네. 아 오늘 문 늦게 열었습니다. 쏘리. 자 아 좀 언덕 뒤에 숨어야 되는데 아닌가? 쟤네 던지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쏴야 되나? 판단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삼계를 조금 많이 하고 쟤네가 던지기가 무서워요. 석궁은 그렇다 치고 석궁은 내가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왕이 친히 왕친 어그로 간다 가고 나도 한 발 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온 애들한테 빵! 안에서 빗나가고 내가 어그로 끌고 최대한 오케이 잡고 어그로를 내가 끌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주목을 안 해주네. 저기 관심 좀 님들아 오케이 또 끊고 아 여기 맵의 끝이다. 맵의 끝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못 나갈 뻔했다. 관심 좀 님들 관심 좀 오케이 받았고 팅 막아주고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아 잠깐 아 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애들 10보 전진 해줘야 되는데 근데 10보만 전진하자. 지금 약간 화각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좋아 어그로 어그로 성공 어그로 성공 애들 10보 전진해갖고 좀 좋은 언덕에서 그 다음에 산계 한 번만 더해 최대한. 아 알리스트 누웠고 어그로 그래도 나름 끌고 있어요. 가 아니라 어그로 풀렸고 나 이제 전염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는 직접 때려잡아야 될 각이다. 탕! 아 빗나가고 멋지게 차하 잡고 피하고 화살 피하고 이거지! 이거지! 야! 와! 막았다! 펜더르를 이어나다! 적들 800몇 명이었지? 870몇 명이었나?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우리 대장이 엄청난 유연한 싹 다 펜더르를 이어나다! 냐냐냐냐냐냐 야 와 와 들어와 바로 그냥 들어와 로얄 럼블 갑니다. 들어와 이 정도야 우리가. 어 피얼즈베인 민족의 영상 우리 민족의 영상까지 안 가도 돼. 문턱에서도 어설픈 언덕만 주어져도 찢어버려. 그 와중에 알리사는 실망했고 이거 버그 같은데. 와...